안녕하세요. 투데이 스퀘어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아, 네. 이게 또 이제 네. 또 레브스 트나요? 이거 얼마나 해야 돼요 이제? 지쳐가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예, 새로운 신진 세력이 있습니다. 워릭이라고. 아, 예. 그 워릭 밀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쭈꾸미를 사주시면서 정우야, 사람은 말이야, 어? 욕심 없이, 어? 제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서 예, 무력 없이 예, 이렇게 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했나요? 제가 술을 많이 먹었군요. 예. 아. 갑자기 되게 막 빛이 나시더라고요 그날. 아. 예. 제가 술을 먹으면 내 안에 저기 부처 같은 게 이렇게 아 막 저기 막 그 봉사 활동 하고 싶다고 막 진짜 그런 얘기 저한테 막 하셨었거든요. 저는 할 거예요, 근데 봉사 활동은. 예. 그래서 뭐 저기 뭐야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보니까 그 이건 딴 얘기인데 유명한 야넷 귀스달라라는 그 야넷 귀스달라라고 베이시스트가 있는데 마이크 스탄에서 지금 베이스 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독일에 갔었을 때 그 말로 그 기타 공방에 갔었는데 베이스 기타 공 제가 수입하는 그 사람이 그 기타 줄을 이렇게 모아서 박스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하냐 했더니 쇼를 갔다 오면 줄이 다 새건데 이걸 버리기가 아까워서 야네 간데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보내 뭐하는데 했더니 아 그 친구가 이 줄들을 모아서 아프리카나 제3세계 좀 못 치는 못 사는 나라들 줄값 자체가 비싸서 악기를 못 다루는 그런 곳에다 무상으로 보낸다 하는 거예요. 이 줄들을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저도 올해 그 홍보를 해서 이런 악기점 이제 프리버드를 비롯해서 여러 악기점들에서 이제 리페어하고 나서 줄 버려지는 거 있잖아요. 베이스 줄 멀쩡한데 그냥 빼는 거. 그다음에 여러 기타 리페어 샵들, 베이스 리페어 샵들에 다 연락을 해서 제 자비로 다 쓸어 모아서 그거를 영국에 보낼 생각이에요. 네. 여름쯤에 할 생각입니다. 야, 되게 어떻게 보면 소소하지만 대단한 일이네요. 정말. 뭐 그것도 그렇고 저도 어릴 때 그 기타 알바에서 했지만 그 학원비 없어서 이렇게 절절매던 시절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짠한 게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한번 레브스타 얘기로 돌아가 보죠. 네. 예. 뭐 그 20 뒤에 붙는 B가 얘는 또 있어서 이게 네. B가 뭘 말하는 건지. 빅스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빅스비? 빅스비 함. 그렇구나. 예. 알기 쉽네. 네. 빅스비 함이 특이하게 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뭐 레브스타는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모델로 소개해 드렸지만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얘네들이 이제 레브스타가 아마 오토바이 이름이라 그때 기억이 나는데 오토바이 카페레이서 모터사이클 디자인을 반영해서 만드는 컨셉의 모델 라인입니다. 그중에 이제 숫자들에 따라서 가격대가 바뀌고 그 모델 옵션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넥 마호가니 핑거보드 로즈우드 센 넥이고 22 점보 그다음에 마호가니 플레임 메이플탑 좀 고급 목재들로 계속 가죠. 튜너도 다이캐스트 방식으로 만든 되게 고급스러워요.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라킹입니다. 또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다이캐스트 방식으로 제작한 헤드머신. 픽업은 전화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VT5 플러스라는 이런 건데 이제 이게 전에도 이제 뭐 빈티지 아웃풋의 픽업이라고 이제 독특한 방식인 거죠. 싱글로 전원에도 쪽에도. 그 출력이 그렇게 줄지 않는 제품이랑 좀 폴피스가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예, 찾아보니까 기타리스트 사자님 이제 예, AKA 최우준 반대로 얘기했나? 예, 든 기타리스트 최우준 형님의 어떤 리뷰를 봤는데 출력이 제가 직접 쳐봐도 전에 리뷰했던 악기가 레스폴이었어요. 근데 비교해봤는데 출력이 고출력 픽업은 아니더라고요. 험버커지만 예. 뭔가 더 빈티지하고 쪼를 만들어주기 위한 방식이 아닌가. 예. 근데 이게 악기에서 나오는 출력계 크기가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없죠. 없죠. 예. 옛날에는 악기 장비들이 거쳐가는 노이즈가 많이 생기니까 최대한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서 다른 프로세싱들을 줄이거나 증폭기 그렇죠. 같은 거를 덜 거쳐서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다 노이즈도 없는 환경이고 너무나 이펙터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앰프에서 그냥 크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의 앰프 요즘 1인 1 앰프 운동 계속하고 있는데 네. 한 번쯤은 실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땅까지 풀업 되면 어느 정도 소리 나는지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볼륨이 좀 작은 건 저한테는 큰 이렇게 단점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단점상 전혀 단점상은 아닙니다. 이 악기의 그냥 독특한 특성이 아닌가. 아 그렇군요. 네. 네. 사틴 니켈 커버 네. 멋있게 이렇게 또 네. 뒤에 이제 감촉이 똑같은 거죠. 무광으로 처리돼 네. 있고 네. 픽업 스위치가 3 포지션 레버. 네. 마스터 톤, 마스터 네. 볼륨, 네. 푸시폴로 드라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제품이 동일하죠. 랩스타 네. 제품들. 네. 이제 전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요렇게 탑을 내놓을 때 네. 얘네가 오토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무한 거보다 그 전에 우리 스티롤로 문질러서 라인 그게 조금 약간 느낌이 더 그거 소위 말해서 그
요즘 애들 말로 간지 쩐다라고 하는 요즘 애들 말도 아닌가 이거 네. 많이 된 말인가? 그렇죠. 요즘 애들이 아니라 저 때 말이죠. 네, 아. 제가 이제 고딩 때. 역시 이게 어느샌가 이제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네. 이제 벌써 그런 나이인가 봐요. 네. 슬프네. 이건 뭐임? 뭐 이런 거. 자, 그 이거 네. 몸에 한번 아까 감았을 때 잠깐 옆에서 봤는데 한번 안아보시죠. 네. 몸에 감기는 느낌이 쉐입 네. 같은 게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바디, 이런 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하나 서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들도 예. 예. 갈비뼈 아프지 말라고. 레스포를 얼마나 또 갈비뼈가 아픕니까? 레스포는 굴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착시키면 조금 약간 마르신 분들 이러면 갈비뼈가 되게 아파요. 저는 살집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인체 공학적이죠. 예.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죠. 그럼요. 돈이죠. 예. 예. 개발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개발비도 있고 그 4% 깎는 예. 사람 돈이죠, 예. 뭐. 네, 근데 샌넥인데도 굉장히 그 전에도 이제 랩스타 제품 설명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요. 아, 예. 아이디어가 좋죠. 연주, 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다 예. 인체 공학적으로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들어가라고 예. 손까지 연주할 수 있도록. 예.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레스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교하자면 레스폴 같은 경우에는 일자죠, 그냥. 일자죠. 예. 예. 여기가 일자죠. 일자로 계속 이렇게 예. 뚝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인체 공학적인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네, 그런 디자인 예.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예. 개인적으로는 그 돈 가격대 아이바네즈랑 비교할 때 죄송합니다 CHL님 저는 야마에게 한 표를 더 주고 네, 싶습니다. 저도 야마에게 한 표를 더 주고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네 네, 예. 이해해 주세요. 예. 부모님이 네. 아무리 저 여자랑 결혼하다가도 내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딱 제가 좋아하는 악기 소리가 참 나면 너무 너무 좋을 텐데 더 좋을 텐데 네. 그건 아닌가요? 혹시? 그게 앞으로의 이제 어떤 저의 꿈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더 많이 사실은 경험해봐야죠. 예, 이런 기타 나중에 기타 쳐보고. 제작으로 가실 생각이 있나요?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뭔가 정말 평생의 반려자 같은 그런 기타를 만나보고 싶긴 하죠. 아 예. 근데 그러게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나는데 그 탑 모렐로가 예. 레이저 게트 머신에 예. 그 탑 모렐로 기타 찾은 얘기 알죠? 예. 되게 싼 기타잖아요. 그때 예. 뭐 70, 700달러인가 예. 70달러인가 그냥 조립해가지고 넥다로. 예. 그냥 아니 그냥 기타 샵에 이렇게 있었대요. 픽업도 뭐 하나 없고 막 이런 상태로 있어서 유지도 뭐 이렇게 있는 거. 근데 그 기타가 날 사줘라고 부르는 것처럼 들어서 사서 그렇게 썼다고. 그런 기타가 있죠. 그 탑 모렐로는 그 일렉트로닉 쪽에 굉장히 빠삭하신 분이라 자기가 다 합니다. 네. 이펙터도 만들어 쓰고 그 양반은. 예. 한번 그러면 클레이톤부터 들어보면서. 손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전에 많이 설명드렸던 기타니까요. 굳이 차이점으로 보자면 이제 픽업이 일렉트로닉스 중에 이제 픽업이 VT5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빈티지 아웃풋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를 필터 톤. 네, 필터 톤 스타일이랍니다. 아, 필터링된 그래서 이제 조금 출력 부분에서도 좀 예,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일단 근데 뭐 그렇다고요. 답답한 느낌이 아니에요. 예, 단순하게 출력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뭔가 답답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뭐 소리를 한번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프론트부터. 깔끔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소리예요. 가운데 소리였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푸시풀은 제가 토탈 해가지고 조금씩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다음 프론트 톤도 아까 들어갔고 리어 톤입니다.
조금씩 비교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자, 프론트 쪼개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가운데로 나올게요. 자, 풀. 푸시. 차이가 있었고요. 드라이브 톤도 한번 조금씩 들어볼게요. 네. 자, 게인입니다. 그러면 네. 한번 이제 뭐 본격적인 연주를 듣기 전에 네. 전 이런 느낌이 와요. 네. 일 기타네. 역시나 그 일할 수 있는 기타. 네.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톤이 정제돼 있고 깔끔하고 야마 튀게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범용성이라는 건데요. 범용성은 여러분들의 음악의 그 넓이와 관련 있지 악기에 관련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렇지만 좀 더 규격이 잘 맞는 듯한 느낌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캐주얼한 복장은 어디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격 클럽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껄끄럽다는 느낌이 있죠. 아, 역시 리본이라도 좀 이렇게 매야 되나? 네. 그다음에 체육관에 갈 때는 트레이닝 웨어가 최고지만 그렇다고 청바지 못 입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거기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옷을 입고 와서 어디 가서도 예의에 안 어긋나는 그런 형식의 옷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네. 존서 제임스 테일러라고요. 예, 약간 그런 굳이 범용성을 얘기하자면 네. 어느 음악에 갖다 붙여도 네. 그렇게 껄끄러운 느낌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외모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일용 기타인데 막 익스플로러를 이렇게 해서 막 ESP 메탈리카 형들 막 나온 이런 그런 디자인도 있는데 거기 가서 보사노바 살랑살랑하기엔 좀 외관부터 좀 힘들잖아요. 굳이 범용성을 얘기하자면 그런 여튼 이런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래저래 스튜디오에서 쓰기도 좋고 네. 라이브 현장에서도 뭐 두루두루 본인의 컨셉에 맞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스비 소리를 안 들려. 그러니까 뭐라고 네. 생각하냐면 굳이 나는 이런 음악을 선호한다고 해서 그 추적 뮤지션에게 추천한다기보단 그냥 야마 소리 좋아하면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 네, 네. 그게 뭐, 정답이네. 뭐 락을 하시니까 이 기타 사세요. 재즈라니까 이 기타 사세요 아니고 그냥 야마 좋아하시면 사세요. 뭐 이런 느낌이 네. 드네요. 야마도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으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프리버드에 들어온 인상으로 기타보다 베이스보다 기타 확실히 잘 만들어. 근데 베이스도 뭐 이제 고가로 가면 아직 안 맞아봤으니 저는 아, 예. 그렇게 평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비싼 거. 네. 자 그러면 네. 한번 본격적인 연주 듣고 저부터 총평 내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연주 저기 네. 에피폰 연주할 때는 뭐 하드락에 그 블루스 냄새 섞였다면 네. 이번에 진짜 블루스네요. 네. 역시 뭐 일단 외관에서 오는 느낌이 있으니까 빅스비부터 해서 네. 아무 상관 없지만 전혀 쓰진 않지만 네. 그 점수 평으로 가보자면 네. 참 뭐랄까 굳이 얘한테 이렇게 점수를 까내리고 싶진 않네요. 저도요. 예. 그러니까 뭐 제 취향이 아닌 건 있지만 제 취향이 아니라는 건 그냥 빅스비가 저는 아. 저는 이런 스타일에서 암 달린 게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감점 요인은 아니죠. 그건 얼마든지 또 근데 빅스비가 오히려... 출연되면서 저는 외관이 사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픽업도 그렇고요. 빅스비, 어울려요?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그렇군요. 네. 바디쉐입도 옛날 브랜 메이 시그니처 같이 생겼고 이래저래 네. 그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통일된 디자인이라는 느낌이 있고 어떤 기타 같은 경우에 바디 따로 넥 따로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통일된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오랜만에 오늘은 얘네를 한 만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우 굉장히 예. 이게 의외인데요. 저는 4점 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왜 그러냐면 뭐 야마하를 좋아한다면은 안 추천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연주 어빌리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표현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리스폰스가 좋다는 거죠. 네. 플레이 반응성이 좋다는 거고 그런 다이나믹 표현도 잘 되는 거 보니까 역시 픽업의 소음성도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랩스타 제품들은 OEM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제품을 검수하는 마무리 과정에 예. 뭐가 다른 거겠죠. 야마하는 뭐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 예. 되고 분명히 댓글 오늘 다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 뭐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저희 안티는 아니에요. 응원해 예. 주시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예. 그냥 예. 저희를 응원해 주시니까 이런 말 해도 저를 계속 응원해 주실 거라 믿고요. 네. 지금 보니까 구독자 수가 한 7천 명 됩니다. 확실히 창룡님께서 오셔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저는 1만 명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대로 2페이 있으면 1만 명 금방 찍지 않을까. 저희 투데이스겨 시청자분들도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도 1만 명 찍고 한번 축하 기념 여기 생방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노트북 놓고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예. 여기 카메라 다 해서 구독자 수가 한 9,800명 정도 됐을 때 한번 정 PD님께서 오히려 이제 뭐 밤을 새서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예. 그래서 한번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의 화력이나 그런 힘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단순히 구독뿐만이 아니고 댓글이 그 진짜로 막 한 100개, 200개. 아 저희가 아프리카 BJ보다 못한 게 뭡니까? 네? 저희가 뭐 별풍을 요구합니까? 거기에는 아프리카 방송 있는 거 딱 유튜브에 올라가면 막 댓글 막 200개씩 그쵸? 막 달리는데 네. 우리는 진짜 내가 셀프 댓글 달고 있고 네. 막 한 개 막. 그렇죠. 여러분. 네. 뮤지션이 타자에서마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럼요. 거기서라도 예. 현실 참여 열심히 해주시기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지금까지 휴대스퀘어 강창용 임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